보고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자 리신 일단은 아토 쪽에 같이 와 있어요. 진홍곡 없기 때문에 그나마 3대3 싸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리신이 네 여기서 빠지고 왔죠. 이거 좋습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타이밍. 굉장히 좋죠 이거. 네 타이밍 나옵니다 이거. 아 근데 스페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살 것 같아요. 킬하면 베스트. 최소 스펠이라도 좀 빼놔야 될것같아요. 빼요 빼요. 웰리스도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부시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야, 이거 뭐 감으로 다 아는 건가요? 와딩이 정글 쪽 와딩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리신 체크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진짜 심리죠. 네. 드래곤 타이밍.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앨리스가 아 괜찮아요, 왓치. 네. 아 왓치 선수가 또 뺏는 거랑 먹는 건 다르거든요. 아, 예. 아 거의 갈까. 중격파 가져가면서 여기서 전멸, 전멸. 예, 안 따라가네요. 네, 이게 보디오가 안 보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스포를 따라갔을 때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 문제는 탑이죠. 네. 그나마 미드 바텀이 뭐 이런 망한 수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만은 탑에서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바텀도 네,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수사 좀 벌려냈죠? 네. 드래곤 먹긴 했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에 저거 CS, 바텀에 CS 소식이 좀 심하겠는데요? 자, 탑 반박해요. 아, 이거 밀림이죠? 아, 이거 결과적으로 뭐 드래곤 때문에 기인한 건 아닙니다만 드래곤 하나 주고 타워를 두 개를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네. 소드 입장에서 손해봤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에페와 와치가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리신이 있을 법한 자리에 이미 와드가 꽂혀 있다. 짜증나거든요 저러면은. 네 좋게 말해봐. 그 짜증나는 거고 전문용어로 이거 빡이죠 빡. 네 와드의 존재를 확인하고 네 핑크 와드를 이제 와드를 제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세이브의 블라이 딜을 고생할 걸 알면서도 후픽으로 골랐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다면은 다음 경기 뱀픽에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난한 챔프 가고 무난한 챔프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무난한 챔프는 무난하게 장점입니다만 반대로 무난하게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상황이 불리할 때 네.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무난한 챔프에는 네. 최근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나치게 무난한 픽은 오히려 패배를 확정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리신 기둥이 잡아 웰릭스 또 올라와요. 자 이거 어쨌든 아, 움직임이 기가 막히며 왔지. 다 알아요. 예, 블라디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이 될 리가 없거든요. 다 알아요. 봤죠? 와 반녀석도 야 서로 몰랐는데 만난 다음에 스킬 쓰는 순서가 왔지 너무 빨랐어요. 예 궁 뺐어요. 자 그런데 지리 와 리신 다시 지금 돌아갈 수 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냥 맵을 야. 보면서 앨리스 리신의 위치를 보다 보면은 간탄할 수밖에 없네요. 와치 선수에게 계속 따라가죠. 소프트 먼저 밀려버린 낮은 실드 세상 정글을 돌아서 미드 쪽으로 쭉 돕니다. 네 타워 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 블라디미르가 상대적으로 캐넨이 밀고 직관 타이밍 되면은 직관 타이밍 되거나 캐넨이 상착한 그 미아가 돼도 오리아나는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 되거든요. 그렇죠. 블라디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문제는 오리아나가 보통 같습니다. 네. 다이브까지 걱정해야 돼요 언제든. 그나마 오리아나가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CS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네. 와 캐넨 심연을 벌써 나왔습니다. 점은 CS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릭스 바텀 자 미드 쪽 리신이 미드 쪽 하지만 카서스 전멸 조금 남았고요. 송 선수 조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자 와치 선수의 위치 확인했어요. 와드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 자체가 송 선수의 그 성장을 굉장히 도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송 선수 더티 파밍하거나 뭐 파밍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죠. 지금은 시야가 너무 좋아요. 캐넨까지 내려옵니다. 아 이거 타 한번 밀어놓고 미드 쪽에 압박 넣는 건데 어 몰라요 몰라요. 렌 타이밍 레드로 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니언 정리하고 앨리스가 올라오거든요. 자 올라온 거 다 봤고요. 야 반찬이 이거는 좋은 판단인 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면
또 만약에 물렸으면 변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또 LS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버프만 빼먹고 버프 먹고 바로 빠르게 빠지는 모습 미리미리 처단해야죠 변수 보트 조심해야죠 타워 없고 동선이 깨길 데나만 있어서 자 스폰 들어가요 아, 60년의 올 딜 어마어마하죠 마관이 엄청 높거든요 자 웅덩이 이거 웅덩이 왜 안 쓰냐면 아... 웅덩이 왜 안 쓰냐면 진우공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어차피 웅덩이 쓰고 나면 진우공이 죽으니까 이거는 킬각을 네. 엑스프레션이 너무 잘 된 거였어요 남이 헤이 썼고요 지금 크레센도 자 보치 잘 피했습니다 리시 잡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요 자 이거 남이 많았고요 케이트도 있고 케이트도 많아 없죠 자 이쪽 에 이거 노패 커버가 정말 좋았어요 남이 야 이거는 카인 무빙 자 케이틀린은 그나마 잡았기 때문에 네. 와 케인도 지금 잘 살아간 것 같죠? 오리아나가 백업을 네. 왔습니다만 충격파 빼고 살아간 겁니다 이거 이런 결과적으로 또 소드가 이득을 본 거죠 왜냐 미드 지금 카우스 프리하게 또 파밍하고요 케인도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내려옵니다 이지리가 많아 없어요 자 케인 옵니다 어 이거 어 이지리가 많아 없어서 도망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용의 분노도 쿨타임 쪽 남았습니다 자 보치 지금 들어섰어요 자, 어 이지가 위험해 이지가 밀렸어요 위험해 다 위험해 다 위험해요 이거 둘 다 위험해요 바로 야 스멜로 빠지는 둘 다 위험해 네. 지금 몇 스택인가요 패시브 이거 죠 그렇죠 와치와 엑스페션이 딱 거리 벌려서 1대1 이쪽에 와드가 있다는 거 간과하고 하지만 와드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고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건 FL 센스가 빛났죠 그렇죠 그러다 지배가 법한데 굳이 안 빼고 다시 가서 네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킬 만들어내고 와치가 5킬이에요 네 이거 엑스페션만 기준으로 보면 뭐 한 거냐면은 탑에서 블라디 솔킬하고 미드에서 오리아나 충격파 빼고 봇 가서 킬 만들어낸 겁니다 네 맵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판 자체가 완전히 액페와 와치 캐리 구도가 되고 있죠 카서스는 뭐 중요한 순간에 진호고 한 번씩 네. 넣어주고 케이틀리는 타워 밀면서 네. 미드 챙겨가고요 자, 두 번째 드래곤은 이번에는 나중 스무드가 정조준 아 알아요 이런 것도 잘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CS 200에 육박하고 간다 안 쏘먹었네요 오 네 뭐 어차피 정조준 빠졌으니까 그렇죠 변수가 네. 없었죠 여기서 빼지면 블루 올라와요 네. 블루를 강타로 어? 강타 뒤 써버렸죠? 어디다 캐티 가져갔습니다 어, 캐티 그렇지 자 블라디미 내려와요 불가모 아, 추격이 안됩니다 이거 4대3인데요 이득을 봐야됩니다 어? 아! 어 충격파가 좀 이상하게 들어갔죠? 네 이거 좀 아쉽겠는데요 새끼거미만 맞았습니다 충격파를 네 탑? 그런 동안에 탑이 밀려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여기 블라디까지 내려왔었네요 이 탱크 미니언 타이밍으로 미니언 또 오거든요 밀립니다 이거 이거 밀려요 자 빨리 와야 되는데 리신 블라디 같이 갑니다 아 포기하네요 같이 안 올라가면 네 이거 밀리죠 탑이 2차까지 밀립니다 글로벌 먹고 블록 뺏고 타워 밀었어요 글로벌 골드가 6000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쌍버프에요 케이틀린 이제는 바텀 라인전 끝내고 케이틀린 나미가 바텀 쭉 밀어놓고 미드 합류한 다음에 나미가 상대 레드 쪽 맥컨트롤 하면은 경기 엄청나게 길거든요 크레센도 와 이것도 크레센도 알기 때문에 뒤로 좀 많이 빼줬었어요 불가목 한방 탈진 자 초반 쿨 3초 남았고요 리신 내려옵니다 이거 살 것 같거든요 트랩 쿨 4초 남았고요 초반 한타 빛났어요 자 슬로우 걸고요 레드 슬로우 잘 걸었죠 나미는 죽고요 잡고 네, 남이 혼자 잡아서 잡아내기엔 약간 네. 네 아쉽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드 쪽에 압박이 다시 들어온 타이밍이라 이거는 근데 좀 카인 선수가 화낼만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프레이 선수가 너무 기분 내서 앞으로 무빙을 했다가 그렇죠 크레센도각을 주면서 손해를 봤거든요 쌍버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대신 미드 압박 들어가죠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한번 정글 지역 바로 그 와드 컨트롤 하면은 이거 오리아나든 블라디든 밖에 못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굴러갑니다 스노블링 미드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힘들어 보이죠 바텀까지는 1차를 정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미드가 위험합니다 이지리얼 합류해주고 있죠 이지리얼까지 급하게 올라옵니다 약간 크리스도 없어요 밀렸죠 도치 맞고요 어, 충격파 피했어요 피했어요 안 맞습니다 공나는 거 보고 피한 거 같죠? 야 그런 동안에 탑이 지금
CS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민혁이. 이거는 거의 악몽이에요. NLB 저번 NLB 결승 때 에페 선수가 오리아나 했었는데 오리아나 충격파를 프리 선수가 그 비전 이동을 다 피했거든요. 이게 거의 악몽이죠. 다 피합니다 충격파를. 웬만해서 맞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방금이 뭐 맞는다고 킬까지 이어질 만한 상황이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날아오는 갑작스러운 충격파 마저도 저걸 예측하고 피한다는 거죠. 네, 저거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충격파였는데 저기 한두 번 피하면은 뭐 무늬겠거니 하겠는데 그쵸. 저번 시즌 NLB 결승 때 다 피했거든요 의식적으로. 자 바텀쇼 케이틀린 CS 계속해서 성장 위주로 플레이어스도 있고요. 자 에페 선수는 감으로 4인갱이요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당기죠 당기죠. 이거는 이기겠습니다만 바텀 쪽에 보트요가 올라가서 아 이거 빨리 꽁 선수 커버해주는 거 좋습니다. 꽁 네, 선수 바텀 커버 굉장히 좋아요. 3회 집간 타이밍 잘 들었네요. 포탑을 빨리빨리 파괴시키면서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실드가 뭐 일방적인 이득을 본 게 맞죠? 직관 타이밍을 잘 노렸죠? 동시에 남이 있는 상대 블루 쪽 시야장 끝냈고요. 가스 대청사의 퐁! 칼스가 파밍은 무난하게 했는데 킬을 하나도 못 먹은 게 그나마 실드 입장에서 희망적인 부분이네요. 문제는 지금 앨리스가 화력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심연입니다, 앨리스가. 심연이 두 개죠? 카서스 대체사뽕 나왔고 따져보면 3회의 킬일까요? 그리고 지금 뭐 카서스가 킬은 없습니다만 꾸준히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네 파밍과 글로벌 골드 케이틀린은 스택 단검 세이브 선수 초반에 벌어진 어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라인 밀어주고 있고요. 케넨이 문제네요. 조냐도 아니고 심연의 홀 먼저 갔는데 지금 조냐가 벌써 나왔거든요. 23분에 아 케넨 핑화 들고 있지. 저거 이제 슬슬 레드 쪽에 네 시야장 해놓고 뭔가 움직임을 취하겠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노페 선수가 케넨 하나 발로 차는 거 신경 쓰기에는 카서스도 지금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케넨 발로 차내도 뒤에서 들어오는 앨리스를 네 앨리스 들어왔을 때 아군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3연속 발차기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 한타 꽝 붙는 구도가 됐을 때는 소드가 일방적인 학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찰 게 너무 많아요. 케넨, 앨리스, 카서스. 그래서 제일 좋은 구도는 그 셋 중 둘 정도는 충격파로 네. 묶어주는 것 정도가 제일 좋은 그림이 되겠죠. 서로 시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 우리가 쓸 때마다 부치를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이트 자 얼번까지는 완성시켰어요. 얼번에 브라마나 이지리얼이 그래도 딜이 네.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지리얼이 딱 신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방 꽝 붙을 거거든요. 자 케넨 지금 대시 빠졌고요. 다시 쿨 오겠죠. 네 드래곤 트라이는 오히려 독이고요. 왜냐면 그러면 도망가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최대한 거리 유지하면서 이지리얼로 포킹 해놓는 게 정답입니다. 포킹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소드가 트라이해버리죠. 이리 와. 비니까 이리 와. 싸우자 싸우거든요. 이건 고통이다 싸움이에요 완전히. 와 와치. 그 리신 잠깐 정말 잘못 쓴 것 같죠? 와치 강타 안 쓰고 먹었네요. 오랜데 근데 와치가 많았지만 네 이거 볼 거가 없어. 캐레 조냐 미션 잘 들어갔어요. 대박이죠 이거. 아 제파가 먼저. 그리고 블라디 빠졌어요. 블라디 빠졌어요. 노페 선수가 꽤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케이틴이 물기에 아, 지금은 체력 누적이 너무 크네요. 네 이거는 세이브 선수가 빠지는 순간 패배가 확정된 거거든요. 학살진 물기를 써봤습니다만 소나까지는 잡지 못했고요. 이거는 애초에 상황이 네. 네, 세이브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웅덩이 쓰는 순간 거의 승패 확정된 저 루나타였거든요. 그리고 참 죽지 않으면서 오래 싸워봤습니다만 누적 딜이 쌓인 시점에서 네. 나머지는 케이틀린이 정리하고 지는 공이 마무리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죠. 케이틀린이 제일 구도, 좋아하는 구도 네. 상당히 따라피가 많은 상황이죠. 강타 안 쓰고 드래곤 먹었고요. 도발 리신의 발차기는 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네. 봐야겠죠. 네. 잘 찾는데 그 전에 있던 전멸이 그렇죠. 아쉬운 에스페이 선수가 또 그냥 궁극기로 강제 전멸을 쓰면서 그냥 강제로 네. 우겨 넣었습니다. 역시나 대회때 전멸. 오! 오! 야, 아마네요. 아슬아슬한. 네, 역시나 대회는 솔랭과 다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 승패로 이어지죠. 만약에 아까 케이틀린이나 앨리스 물렸을 때 위신이 발차기로 안쪽으로 차였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멸이 좀 아쉬운 상황 됐어요. 자, 상황은 지금 소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글로벌 골드도 약 소환사 7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자, 카인 선수가 약간 접속이 끊겼네요. 네. 거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케넨이 큰 지팡이 나왔고요. 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는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분위기는 일단 낮은 소드에 네. 굉장히 좋은 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앨리스 네. 플레이하고 있는 와치 선수의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예, 플레이가 이제 좋아 보입니다. 6킬 2어시입니다. 와치 케넨은 3킬 0대수 5어시예요. 네. 거의 뭐 탑과 네. 정글이 워낙 지금 흥하고 있고 다른 라인은 뭐 무난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서 그 차이만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낮은 실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네. 서로가 고마워할 상황이죠. 탑과 미드는 네, 중박 쳐주는 중간거죠. 팀원들이. 자, 이거 한타 장면이죠. 그래서 노페 선수 전멸이 드래곤 죽은 다음에 전멸 빠졌거든요. 여기서 아 이게 강타를 누르다가 그런 것 같죠. 실수로 누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완벽한 실수. 여기서 차는 여기 잘 찼어요. 진짜 잘 찼어요. 네. 크레센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네. 케넨 진니타임 엄청 늦춰놨고. 문제는 여기서 블라디가 뒤로 빠졌던 것. 네, 한타가 재는 도중에 블라디가. 덧밟았네요. 네, 그래서 웅덩이 속 뒤로 빠진 것 자체가. 네. 들어오다가 뒤로 빠져요. 이 순간 한타가 끝난 거거든요. 저 뒤쪽에 헬스아평 보는 챔피언들 때릴 수가 없습니다. 네. 헬스아... 데미지 증폭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네. 헬스아평 네. 이후에 추가들이 전혀 없는 상황. 네, 케넨 잘 빠지고. 근데 딸피 남으니까 케이틴이 앞서가 다 정리하죠. 그리고 카르스가 딜이 밀고 오면서 오리아나도 진영에 달리면서 충격파 타이밍 놓치고. 네. 네. 방금 전에 일어났던 한타. 네. 사실 뭐 첫 한타라고 봤어 봐야겠죠. 5대 한타. 네. 그렇죠. 하지만 낮은 소드의 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프레이 선수도 이제 그 피바라기의 스태틱 테크를 타면서 본인 자체의 어떤 딜에 비중을 주는 것보다는 뒤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체력 유지하고 또 타워를 잘 밀 수 있는 선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뭐 아이템 밸런스나 조합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소드가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픽백 1경기 아직까지 분위기를 본다면 이대로 만약에 낮은 소드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낮은 실드의 어떤 픽밴 싸움이 네.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경기 속행됐네요. 짚어주신 더 짚어주신 것 이외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오리아나와 이지리얼이 지금 딱 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력이 제일 잘 나온 타이밍인데 그때 한타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타에 놓친 게 되겠죠. 네. 케넨이 지금 진짜 예 너무 무섭습니다. 노데스의 3킬 5어시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더 나왔고요. 네. 네. 케넨 저렇게 승하면 저는 그냥 케넨 보고 그냥 아가멘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궁극기 하늘의 분노. 네. 사실 케넨 궁극기 CC 개념인데. 네. 이 흥해버린 하늘의 분노 좀 딜 개념의 스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지팡이 하나 더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됩니다. 모자 쓰고 케넨의 몸으로 돌진하는 자체가 거의 그 전기구체처럼 막 네 그렇죠. 딜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뇌옥이었나요? 네 뇌옥이죠. 파지지직 하면서 네. 자 이번에 바론 쪽 시야 이게 지금 아까 스펠들을 서로 좀 많이 써놔서 바론 쪽에서 콜 해놓고 좁은 데 밀어놓은 다음에 헤일 쓰면서 들어가면은 소드가 낙승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거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리신이 발차기 차내고 차냈을 때 그거 보호하려고 혹은 호응하려고 쫓아온 소드를 충격파로 묶는 그런 그림 안 나오면은 어지간한 한타는 소드가 좀 유리한 네. 많이 유리한 상황 되겠네요. 진짜 지금은 한 명이 어그로 끌고 그 사이를 충격파로 묶어준 플레이 꼭 나와야 됩니다. 설치하고 지우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니신 상대방 정글 쪽 한번 둘러봤고요. 저기 이제 슬쩍 빠졌다가 뒤에서 어떻게 하나 꺼내오면서 네. 역으로 한타를 열어보려는 움직이는데
노페 선수는 지금 마음이 급할 거예요. 어떻게든 상황을 딱 보면은 자신 말고는 이상을 역전시킬 챔피언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발차기가 들어오는 상대 차내는 발차기로는 사실은 지금 한계가 좀 있고요. 네. 노페가 하나 꺼내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아나 거기다 충격파 블라디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게 베스트거든요. 그렇죠. 방금처럼 블라디가 딜에 아빠가 받고 빠진 상황에 나오면 최악이 됩니다. 블라디 어쨌든 존재의 무례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네.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흥하지 못했을 때 존재가 나오면은 스킬 쿨 한 번 더 올리고 빼야 되거든요. 아 이거 카소스가 먹었어요 안정적으로. 네. 카소스가 스틸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강타는 계속 의식을 하게 되네요. 양 팀의 강타는 네 의식을 하게 되죠. 자 열리스 바텀이라서 좀 싸우고 싶은데요. 자 이거 딱 깨지죠. 열리스 바텀이라서 싸우고 해. 싶어요. 열리스 이제 올라옵니다. 전멸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지금 빠진 거 굉장히 판단 굉장히 좋은 게 여기서 끊기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지금 빠졌기 때문에 네 변수를 막았죠. 송 선수 입장에서는 잘 빠 그러니까 대천사의 빨리 써버리고 버틴 네. 게 잘한 거고 쉴드 입장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래도 볼 수 있는 이득 보고 카스 전멸까지 뺐다는 게 되겠죠. 그래도 판단 좋았던 게 대천사 포옹 쓰니까 그냥 딜 안 해버렸죠. 스킬 쿨 아끼면서 포옹 빠질 때 딜하는 판단 그래서 소소하지만 저런 게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자 카스 지구에 가서 체력 채우고 다시 미드 쪽으로 합류합니다. 바로는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모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디차 생각하는 것 같죠? 네 강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정글러들은 스틸 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왜냐면 스틸 뺏어도 그만 네 뺏어도 그만 못 뺏어도 예 못 뽑지는 않으니까요. 아 좀 치워요 보통의 벽지. 어? 와 엑스페션! 와! 근데 썼죠 좋아 썼죠? 좋냐? 헤일 잘 들어가고요. 헤일 크레센도! 엑스페션 잡았어요! 회사병을 잡았어요! 이거 지능공 떨어진 다음에 자 앨리스 뒤로 빠지고요.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우면 쉴드 집니다. 이거 진홍공 진홍공 떨어지고 KT 나갔고요. 도망 이야 KT까지 이거 네. 네 앞투마 써봤습니다만 거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카오스가 일찍 죽고 진홍공 써도 상관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뒤로 빼면서 자신의 생존까지 보장을 했죠. 카이 선수 그 와중에 앞전멸을 통한 물의 감옥으로 네 이지리얼 끌어내기 성공을 했고요. 에페 선수도 굉장히 시간 잘 끌었어요. 금방 죽을 수 있는 거 시간 잘 끌면서 뒤로 챔피언들 모았죠. 자 이번에 그나마 해볼만한 그런 한타였습니다만은 쉴드가 네 압도적인 골드차는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거 지나가지 못하도록 안 맞았어요 연파. 여기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네. 그때와 좀 달라요. 네. 피하는 무빙 좋고요. 이건 뭐 최소한의 이득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음파도 신중하게 잰다기보다는 막 써버리는 게 네. 빨리 집에 가. 우리 용이라도 먹을래. 그렇죠? 그런 의중이겠죠. 자 바텀 업진이가 먼저 밀렸습니다. 네. 한타 다시 볼까요? 여기서 사실 캐넨이 네, 순간 1점사 굉장히 좋았. 거든요. 지금 발차기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어차피 저기 포탑 파괴됐으니까 라는 의미였고 네 발차기 굉장히 좋았어요. 잘 찼습니다. 녹을 수 있던 거를 그냥 버티고 자 헤일 여기 케인 전멸로 또 빠지지 않나요? 네 저 전멸까지 네. 블라디가 세이브 상자가 들어와서 네 마무리했습니다만 저 블라디의 Q조차도 네. 케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을 잘 벌었죠. 아, 여기서 블라디가 나미가 앞전멸 통해서 블라디가 저기서 한 타이밍만 더 살았다면 한 아쉬움이 쉴드 입장에서 남겠네요. 결국 그게 골드죠. 네, 템 차이죠. 특히나 블라디언 챔피언들은 템 차이가 정말 뼛속 깊이 느껴지는 챔피언이니까요. 캐넨 데스캠 나왔습니다. 라바돈의 드림보다 케이틀린은 방템을 갈 생각이 없어요. 앞라인 튼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가 가능해 하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케이틀린 포커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케이틀린이 헤레인지도 모르고 또 좋아하고 있죠. 자 바론을 뭐 먼저 트라이 하기보다는 어차피 라인 상황이 워낙 좋으니까. 자 근데 이거 뒤에서 캐넨 덮치거든요. 아이거 캐넨 위치가 너무 좋아요. 뒤에 캐넨 뒤에 캐넨 위치 너무 좋습니다. 싹 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캐넨 올라와요. 위치 너무 좋아요. 뒤에 상상 초월합니다. 아 이거는 완전 야 와 딜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다 잡히죠. 다 죽죠 이거. 아 충격파 들어갑니다만 진짜 충격파는 네. 전사병 잘 들어갔습니다만 네 이게 8층까지 걸리면서 추가 딜이 없어요. 연 좋냐 전설 떴네요. 정글이 전설의
이거 그나마 케이틀린 잡고 꽤 블라디가 시간 끌었기 때문에 네 타워 상황 네 조금 더 나은 상황 되겠죠. 이건 억제기 가지는 못하게 막은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와치 선수가 8킬이에요. 와치 선수가 킬을 먹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얻어 다 끌어요. 그렇죠. 한타 끝나고 체력 하나 저 체력이에요. 여자 못올 거다. 나의 바텀 나이 자, 내 도패 옵니다. 설마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글러 나올까요? 한타하고는 거리가 먼 정글러들이거든요. 그럼 이지렬이 먹나요 그냥? 이제 카더스 막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아 이거는 아 먹었네요 먹었네요.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네. 늦었어요. 네. 앨리스 역시 거미폼 Q가 퍼뎀이기 때문에 바로 잘 먹습니다. 자 블라디미의 정명의 영상 하지만 두세수 앞서 나가는 네 나중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바로는 굳이 안 간 판단이 강타 때문에 안 간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서드 입장에서 그런 플레이 즐겨하지 않죠? 네 최악의 변수. 케이틀린은 순장식까지 나왔고요. 네. 케넨이 방출의 마법공을 하나 더 갔어요. 케넨이 여기서는 지금 정도 굳으면은 라일라이가 아니라 그냥 공허의 지팡이 가서 딜로다 녹여도 되겠다라는 네. 판단도 할 법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방출의 마법공 보고 든 생각이 저건 공허의 지팡이다. 네. 그 느낌 들었거든요.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하나 뺏기죠? 이거 뺏기긴 에이 잘 먹었어요.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방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케넨디 저 방금 Q 한 대 맞은 거 같죠? 케 네. 지덱스 지금 W지 Q가 아니에요. 네. 라이츠 진화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진짜. 4킬 1데스 8호시 안골 유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카소스도 지금 조냐 나와서 충격 파크레센도 블라디 시너지 한방 실드 희망은 오직 그건데 지금 50킬 했어요 킬날 뻔했어요. 야, 그리고 지금 리신이 너무 싫어하는 구도가 나온 게 장판형 딜이 많아서 그렇죠. 리신이 휩쓸립니다 그냥. 아무도 리신을 보지 않는데 리신이 죽어간 상황이 와요. 아까도 그랬죠. 네. 누구한테서도 발차기로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전사해버렸어요. 네, 리신은 아무도 때리지 않아요. 하지만 리신 죽습니다. 이지럴 입장에서도 지금 AP 딜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지렬의 장점이 크게 안 나오고 있죠. 자 억제기 재생성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은 엑스페이더 혼자 후반에 한 번 켰다 하는데 캐넨이 혼자 스피드 포션을 한다.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 캐넨 건물도 잘 밀어요 지금 AP 높아서. 네 야 애초부터 라인저 찍어놓은 생각으로 세팅을 해. 옆에 선수 그 스노우볼링이 게임을 결과 이렇게 만들었네요. 혼자 밀었습니다. 네 그런 동안에 탑은 이거 밀어낸 거 의미가 크는 게 그렇죠. 케넨이 지금 안쪽에 들어와서 무빙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다 들이닥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페 선수 뒤통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냥 밀렸어요. 이야 왔어요 왔지 선수. 케넨 데미지 말라요. 탈진 들어온 케넨인데요 이거. 좋냐 좋냐. 리신 역시 판이 흘리고요. 케넨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케넨이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블라디한테 공 던지고 좋은 이건 좀 이건 괜찮은데요. 주연공 공 던지고 충격파. 아 근데 아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너무 튼튼해요. 오리 하나가 와치 안 좋네요. 못 쓰고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자 파랑이 이제 폭킹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억제기 밀리고 케이틀린 지금 이제 타워 한 방! 아 도망 같이 히바라기 흡혈 좋구요. 너무 세요 지금은. 이걸 더 갈 수 있지 계속해서 갑니다. 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네 또 나오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네 여기가. 와 소라리도 안 쓰고 있었네요. 경기 나진 소드와 나진 쉴드의 첫 번째 경기 나진 소드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치 액패 액패 와치 그렇습니다. 정글과 탑에서 네 이건 마치 찍어눌렀다고 봐야겠죠. 윈터 시즌 때 막는 선수와 와치 선수가 탑을 하단에 푸시하면서 스노우볼링 굴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네 와치는 정글인데 지금 8킬 했어요. 네 로데스 네 한 번도 죽지 않고 네. 페네는 뭐 거의 뭐 딜러로서의 역할 네. 그리고 진영 파괴의 역할 모든 걸 충실하게 해주면서 네. 완벽한 승리 가져갔습니다. 의미가 깊은 것은 이걸 스노우볼링이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하다는 걸 알 때 그걸 잘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 굴려나갔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라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 네. 초반 후반 둘 다 좋다는 거. 아까 중간에 그리고 템트리에서 짚어드렸으면 프레이 선수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 오히려 힘을 쫙
빼고 네. 그러니까 서로 베인 트위치 밴되는 거면 나는 케이틀린 관저에서 안정적인 플레이 매니지먼트 팀이 다 해준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경기에서 진영을 바꿔서 플레이할 텐데 네. 이번에도 과연 그런 구도가 나온다면 낮은 실드는 낮은 소드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지. 네. 네 더 힘들어지는 것은 퍼플 팀이 탑이 탑을 마지막에 뽑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런 어떤 스토리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1경기 어떤 전환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본다면 이 경기를 더욱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4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